고려 고종 때 무신 김희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신 최희가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가 병으로 알아눕자 김희재는 몇 사람과 함께 음양술수에 밝은 승려 주연지를 찾아가 최희의 앞날을 점쳐보았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 최희가 병에서 회복하자 그 사실이 최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한 무리들이 김희재가 최희를 죽이고 상왕 희종을 복위시키려 했다고 무고하였습니다. 주연지는 주살되었고 최희는 즉시 김희재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김희재는 전라도 순무사가 되어서 나주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주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자 모든 것을 단념한 채 새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억울한 일이지만 자신이 죄인으로 몰려 죽는다면 아들들 역시 온전하지 못할 테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새 아들도 동의하여 결국 김희재와 새 아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희재의 큰아들 김홍기는 상장군 조염경의 사위였습니다. 조염경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사돈과 사위를 애석하게 여겨 그들의 명복을 비는 뜻으로 고기 반찬을 끊고 소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최희는 조정의 중신들과 여러 장군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조염경도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과 고기도 산같이 쌓여 있었지만 조염경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최희가 어째서 고기를 들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조염경은 온 집안이 소식을 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최희는 금세 얼굴색이 달라지며 사위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조염경은 그 말을 부인하며 고기를 먹었지만 최희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겁박하며 그가 만일 다른 뜻이 없다면 홀로 된 딸을 당장 개가시키고 김시일가와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조염경은 황망히 자리를 물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그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언제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노릇이라 딸을 개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지아비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절개를 아으려고 하냐며 통곡하였습니다. 조염경 또한 개가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있다가 자신의 집안 역시 무고하게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딸에게 개가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서둘러 알아보고 낭장 윤주보를 새 사위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염경의 딸은 날마다 통곡으로 하루를 보냈지만 윤주보는 싱글벙글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서야 최희는 분노가 다소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날짜는 다가와 조염경의 딸은 윤주보와 혼례식을 치르고 그날 밤 신방에 들어갔지만 죽은 남편이 생각나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가 윤주보를 외면하고 앉아 꿈쩍도 하지 않자 윤주보는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었으니 자기 말을 들어야지 별 수 있겠냐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첫날 밤이라 저렇게 울지만 끝끝내 자신을 거역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주보의 꿈에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전남편 김홍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섭게 윤주보를 노려보며 어째서 감히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느냐며 호통쳤습니다. 꿈속이기는 하지만 윤주보는 지지 않고 엄연히 상장군의 승낙을 얻었으며 위로는 최희 어른의 뜻에 따라 혼인을 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김홍기는 최희라는 말에 더욱 울분이 치밀어
그런 놈에게 붙어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느냐며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걷어차는 발길에 윤주보는 음부를 차여 비명을 지르며 겨우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꿈이란 걸 알았지만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두근거리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주보가 길게 한숨을 쉬고 방 안을 둘러보니 조염경의 딸은 그때까지도 자신을 외면하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약한 꿈을 꾸고 나니 윤주보는 이번 혼례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꿈속에서 김홍기에게 걷어채인 곳이 아프기 시작하여 고통을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밤새 쩔쩔매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이튿날 절명하고 말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죽은 김홍기의 혼령이 불의를 규탄하고 윤주보를 죽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